이 동물과 인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인간은요, 선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산다는 것, 그게 꼭 자유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인간이 자유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오히려 그 자유가 잘못해서 노예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자유를 줬다는 것. 자유는 인간을 참 인간되게 만들고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영적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고귀한 영성을 닮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웠지요. 그런데 왜 자유를 잃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됩니까? 죄에 해방되어야 되겠죠. 죄를 가져다 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 길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 진리가 뭘까요? 뭘 진리입니까?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 뭡니까? 죄 문제지요.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지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리인데 뭘로 지옥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아야 됩니다. 경험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야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다시 사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아들, 딸이 된 권세 있을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해방의 모형이 우리 구원의 모형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종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종이에요. 우리 이 세상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열 번째 재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사단과 세상과 육신입니다.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그 위에 사단이 원격 조종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해방은 바로왕의 해방이고 세상에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육신에서 해방됐을까요? 가늠하다가 원망하다가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가나안 가기 전에는 광야 생활이에요. 날마다 육신과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실패했어요. 왕으로 기름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을 시기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왕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수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아니고 자기 왕권을 붙잡으니까 자기 욕심. 그래서 결국 시기 질투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인간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 떠난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물에 나온 순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하나님 떠나면 생명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학교 다니니까 집에 나갔어요? 자유입니까? 방종이지요. 결국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 새가 참 자유롭게 훨훨 때문에 좋죠. 새. 근데 새들에게 날개를 주었습니다. 날개. 그 날개를 펼친 순간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날개 줬어요. 믿음의 날개. 뭐의 날개라고요? 믿음이 날개예요. 자, 걸어다니라고, 뛰어다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날아다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미생물은 기어다닙니다. 두 발 다니는 것 같고 네 발에 뛰어다니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막 굴러갖고 뛰어버리면 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날개. 이 날개는 강도 넘어버리고 산도 넘어버리고 팍 그 날개. 그 날개가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인간의 영적 날개가 믿음이란다면 믿음을 이 날개를 가지고 믿음을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바닥바닥 움직여야 됩니다. 그 날개를 믿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어떻게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요. 진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면 창궁을 날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날개가 바람의 방향을 잘 맞추면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 각을 잘 맞추면 돼요. 독수리가 그 창궁을 하는데 보면 폭풍이 벌었을 때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뭡니까? 바람의 방향을 자기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성령의 감동대로 신령한 영적 세계에 눈 열리시고 은혜 생활하시고 여기 육신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시향과 초월해서 사는 인생 믿음의 날개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가 최고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절 말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아들이 그하나니 여러분 종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종은 해고될 수가 있어요. 아들 해고시킵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상속이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예수님만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니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예수 밖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31절 말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지자가 되고 할 때 내 말에 거하면 당신 거주지가 어디요? 아, 성무동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어디에 가고 삽니까? 내 말에 가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인도받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싸울 원수는 항상 세 가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동이 큰 독수리가 바위에서 솟아난 걸 보고 아... 야 독수리. 아, 그랬더니 갑자기 독수리 휘이 톡 떨어져요. 이상하다. 독수리가 날다가 떨어지지 가보니까요. 이게 독사가 독수리를 안전히 감고 있어요. 아마 이 독수리가 독사를 못 봤겠죠. 먹이에 담아다가 먹이 뜯어먹다가 근데 독사에 먼저 공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독이 퍼져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육체 쾌락 쫓아가고 세상 향락 쫓아가면 사단에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밥이 돼요. 제가 알기로 이 독수리가 저 수병의 창궁에서요 얼마나 눈이 좋던지 이 독사 본답니다. 누가 이까 싸우면 누가 이까요? 먼저 공격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독수리가 그냥 낚아채버리고 그냥 머리도 쪼아버리거든요. 독사. 근데 못 봤어요. 오늘 원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먹이를 물욕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이 좋고 지금 다른 탄압과 꼭 그 물질 유혹 이게 지금도 똑같이 마귀가 써먹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죄와 욕심에서 해방될 길이 있을까요? 윤리 도덕 철학이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님 만나면,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의 기쁨 얻으면 이 세상 쓰레기 같고 이 세상 모든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예요.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안에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부가 나쁜 여자였어요. 너 아빠한테 일러보러 벌벌 들어. 나 청소할 때 도와줘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아들이 가정부한테 접했어요. 꼼짝 못합니다. 안 하면 화분? 알았어요. 벌벌 들어 이제. 그렇게 날마다 아들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정부에 잡혀갖고 벌벌 떨고 화분 이야기만 쫄쫄 매고, 그래서 청소부 다 도와줘야 돼요. 고민하다가 내가 왜 이 고통을 느껴야 되나? 차라리 아버지한테 말해버렸지. 말해야지.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가 그거예요. 가정부터 마귀는 계속 참석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들아.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진실하게 호박이를 난 기다렸단다. 아들아, 아들하고, 어이구, 깨어나주세요. 오, 이 은혜 사랑, 이 사랑. 바로 그렇습니다. 윈스턴 영국 처칠 수상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오늘 고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죽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그 꼬락서니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엿보고 있다가 이제 머리채를 끌고 오는데 옷은 헝클어졌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벌벌 떨고 끌려왔어요. 자, 예수 선생이요, 모세는 이런 사람 돌로 치라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 받아서 돌멩이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형이 언제 돌멩이 날아올지 모르는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있는데 조용해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정죄하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새롭게 인생 차려라.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예수님, 율법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이 자유, 이 기쁨, 이 행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살았다, 살았다. 이 자유의 안도감, 와, 내가 살았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여인을 주님이 짓밟지 않고 사랑하시네. 나를 만나주시고 정죄한다고. 그분이 누구시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깨어나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이 누구시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사, 강한 기쁨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물밑듯 밀려왔을 때 그 감사, 강이 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분은 나를 짓밟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가슴에 안겼을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갈 이유를 알았습니다.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치를 알았습니다. 마음의 희열,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여인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악 결과에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간을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만나주셨는지. 그랬으니 그 사랑, 그 은혜 받았으니 그 놀라운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은 놀라운 이 특권을 받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 받은, 구원 받은 이 자녀가 당당한 신부고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놀라운 권세를 받았으니 이 세상에 취약에, 이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물욕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그 변악한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사단과 세상 육신 알아요. 그런데 그 영향에서 완전히 내가 벗어났을까요? 그 영향권에 내가 해방됐을까요? 육신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기도하고 말씀을 살자면 여러 염려, 근심, 걱정이 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요.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슬픔의 짐, 외로움의 짐, 한숨 쉬고 사시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모든 고통, 아픔을 다, 슬픔을 다 당하시겠고 그리고 나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교주가 와서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별 얘기는 많이 했고 좋은 말 다 했지만 그 문제,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쉬게 하겠다 누가 했습니까?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 해답을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그 방법을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심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짐을 내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가슴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은 샘에 가야 물을 얻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 항구에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면 공항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죄악을 담당하시고 부활승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같이 동생, 동남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 그 쉼터가 오늘 이 예배당이 좀 있습니다. 무거운 짐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나오세요. 주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나 뭐가 잘한 거 없는데요. 내가 헌금 마쳤습니까? 전도했습니까? 봉사?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받고 싶어. 이상 모든 거 주님이 지어진 것인데 뭐 그것에 마음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죄나보다 귀하다. 나는 요새 필요 샀다. 너는 내 아들아 내 딸이란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깨달으시고 내 가슴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읽지 말하기를 주를 떠난 자 망하리니 떠난 자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주께 가까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왜 망했는가 연구를 했어요. 100명이 3년 동안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외부 공격도 없는데 왜 망합니까? 절대 내부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린 것이라고 100명이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공산당 주장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히니 모든 문이 닫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멸리한 것은 바위에 곡식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떠난 생명, 죽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과 피를 주셨어요. 진이 살을 찢어주셨어요. 피를 찢어주셨어요. 그거 뭘 얘기냐면 이렇게 피와 생명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고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와 살을 먹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가 생명이고 그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는 친히 사랑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하셨어요. 발을 쓰시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무 말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여러분요 남편 아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따지 마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먼저 대접하세요. 남편 존경과 사랑하세요. 아내 먼저 사랑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심으세요. 이유는 안 돼요. 아무리 논리로 설득이 안 돼요.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기쁨을 주세요. 누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 의욕이 없고 힘이 없는 어떻게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의 어원이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주면 살만합니다. 살아나요. 사랑밖에 없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 우리는 그 사랑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뭐라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을 하겠지요. 남을 미워하면 자유가 잃어버립니다. 자 내게 손해를 주면 누구나 미움이 오지요. 그런데 내가 미워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소중한 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미운 사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 미움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도 미운 사람으로 바꾸고 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게 생깁니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1만 달은 탕감 받지 않냐? 너 용서해라. 내가 너 만난다. 네 억울하고 부는 것 내가 안다.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네가 복 좀 빌어줘봐. 그러면 내가 합격해서 더 점수 주고 내가 더 복 줄게. 이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명한 헬렌 켈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사랑을 알 때에 또 남에게 사랑을 줄 때에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자유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받은 자로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왜요? 주님의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 질 필요 없어요. 그것 맡기세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일대일로 갈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실패도 과거 아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의 선악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면 주님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근데 바람이 어디 맡깁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신 주의 영이시니 자유함이니라. 성령 충만한 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 겁니다. 사람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의 성품도 좋은데 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괜히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평가를 하루 종일 그 말에 기분이 나빠. 또 어떤 사람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자기 영혼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정도 많고 사랑도 있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감정에 의해서 들락달락 한 분이 있어요. 그건 결심을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가? 내가 왜 자유로운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굴복하거든요. 맡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의 통찬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통치에서 주의 영이 나를 충만한 만큼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그냥 굴복하라고 또 뭐 순종하라고 또 이리라 저리라. 여러분요 자녀가 미워서 시킵니까? 사랑해서 더 복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날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에서 무릎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서 성숙과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자신 때로는 과거에 좀 실수했던 또 생각이 나요. 그 아픔이 와요 또. 또 그걸 매여요. 아,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그것까지 나를 깨뜨리고 교만한가 넘어뜨리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만나고 기도하고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임재에 감사, 기쁨, 행복한 삶을 느끼게 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못 봐도 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오는 것 한 가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 1편을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적으로는 여호와가 내 목자인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목자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것에 자꾸 만족을 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적어져요. 예, 마음은 하나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 그러면 예수 사랑이 다 있거든요.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누가 자유롭다가요? 예수님 가장 동행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 자유롭습니다. 성령과 동행해서 여러분 최고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